한한을 넘어 혐한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일본. 한국과 한국인을 겨냥한 섬뜩한 구호. 이제 시내에서 혐한 시위대를 보는 일은 드물지 않게 됐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이를 방관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던 아베 신조 총리. 4월 21일 시작된 올봄 제사에도 야스쿠니의 전범들에게 공물을 봉납했다. 이런 아베 정권과 교감을 꾀하고 있는 일본의 혐한 단체들. 한일 단교, 독도 탈환 등을 주장하며 점점 더 과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일본 초등학생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독도를 한국에게 불법 점령당했다는 주장을 담은 새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일본 정부. 독도를 안고 있는 바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교과서에는 진작부터 일본의 바다라 공언하고 있다. 우리의 바다, 동해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일까?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다양한 피부 색깔과 다국적 군상이 북적이는 뉴욕 최고의 번화가다. 애국가의 첫 소절부터 나오는 우리의 바다 동해를 세계인들은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 이날 타임스퀘어에서 무작위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을 무엇으로 알고 있는지 조사해봤다. This one, which one is for this? I'd say it's Japan. Why? Why? You pick this one? Because Japan is there. I mean, the East Sea could be anything, really. It could be like, I don't know. It could be east of anything. I am a Japanese karate student, so I like Japan. This man. Yeah, Sea of Japan. Oh, why you think so? Because Japan is bigger than Korea. 갖가지 이유로 외국인들은 동해와 일본해 중 일본해를 선택했다. No. That's my guess. Wow, why do you think so? I have no idea. I just feel the Sea of Japan wouldn't be right. I heard it. I would say it's the Sea of Japan. Why? You think so? I've heard of the Sea of Japan, and it's right next to Japan. I would say it's the Sea of Japan. Oh, you heard? From where? I've heard. Well, I was a teacher. Oh, you haven't heard about the East Sea before? No, I haven't. I've never. Heard about the East Sea. No, I don't. Yeah. No. 이날 질문을 받은 34명의 외국인들 중 27명이 일본해를 선택했고 7명만이 동해를 선택했다. 또한 해외 각국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세계 지도에도 한일 사이의 바다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도들에도 우리의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돼 있는 실정이다. 조사 결과 동해로만 단독 표기된 것은 1.2%에 불과했고 동해와 일본해로 병기된 것도 고작 23.8%였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일본해가 통용되는 가운데 지난 3월 초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됐다. 지금껏 일본해로만 표기돼 있던 교과서 지도에 동해, 이스트시를 함께 표기하게 한 것이다. 재미 한인들의 염원을 담은 동해 병기 법안은 지난 3월 초 이곳 버지니아 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풀뿌리 유권자들의 의견, 즉 민의를 철저히 수렴한다는 점입니다. 한인들은 바로 이 시스템을 통해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표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1월 23일 상원 전체 회의, 주 의회는 밀려드는 한인들로 술렁였다. 동해 병기 법안의 표결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멀리 코리아타운에서 2시간 넘게 달려온 한인들. And the Peninsula Korean Association, as well as my good friends at the Voices of Korean Americans. So I'd ask that you give them the warm welcome of the Senate as well. 노인네들 5일 동안의 그 추운 날씨에도 한 버스를 전부 다 동원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네들이 약 한 1,300명 있는데요. 각 아파트에 계신 분들 전부 다 리더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새벽 3시 반에도 직결해가지고 다섯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위에 한인들이 많이 전부 다 노인네들 자리를 차지했죠. 예, 그분들 다 미국 온 지 오래되신 분들이죠. 오래됐죠. 예. 나이 전부 다 평균 연령이 85세입니다. 예.
The chair is uncertain. We will have a recorded vote. All in favor of agreeing to the amendment will record their votes. Aye. Those opposed, no. Are the senators ready to vote? 총 8번의 표결 과정 중 이날은 세 번째 표결이 있던 날. Question is, shall Senate Bill 2 pass? All in favor of the motion will record their votes. Aye. Those opposed, no. Are the senators ready to vote? 한인들은 의원들의 선택을 숨을 죽인 채 지켜봤다. Have all the senators voted? Do any senators desire to change their votes? The clerk will close the roll. Ayes 31, noes 4. Ayes 31, noes 4. The bill passed. 상원 전체 회의, 동해 병기 법안 통과. 하지만 최종 통과까지 넘어야 할 관문은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남아 있었다. 방청석의 한인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자제했다. 법안 통과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They showed up time after time. It's subcommittee hearings, committee hearings on the House floor, and not one, two, three, four people. Hundreds of people showed up and said, "This is important to us. This is important to our community. This is important to the Korean community." 미주 한인들의 동해 병기 움직임, 일본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오사카 시민회관을 찾았다. 그런데 이곳에선 아베 정권의 역사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종군 위안부는 강제 동원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따라다니며 매춘을 했다는 것. 수차례 설득 끝에 카메라와 함께 전시실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일본 국민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끊임없이 주입시키고 있는 위안부 전시. 그리고 그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지도들 위엔 역시나 우리의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다. 취재진이 한국 지도위 일본해라는 명칭에 관심을 갖자 갑자기 촬영을 저지하는 관계자. 계속되는 날선 반응. 결국 촬영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자신들의 바다임이 분명한 일본해를 왜 동해로 함께 부르느냐는 것이다. 전시를 진행했던 다른 관계자들도 만나 동해 병기에 관한 의견을 물어봤다. 그렇다면 일본의 외교 전문가들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일본 외무성에서 35년간 근무했던 야마키 씨를 만났다. ほとんどの人は歴史的なことは詳しくないけれども、とにかく今まで日本海だったのが違った名前になると、これは明らかに領土に関わる問題で、どんどんどんどん一方的に韓国が竹島問題もそうですけど、領土権を主張してくると、こう印象を持ちますよね。ですから感情的に反発すると思うんですね。 이렇게 일본이 이 수역의 명칭을 독도 문제와 결부시켜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일본 해를 지키는 것은 이제 일본 측의 속셈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독도 영유권 분쟁을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분쟁 지역으로 만들면서 국제 사법 재판소로 가지고 가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밑에 있는 다케시마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증거 자료가 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그 동해 일본의 보진자 주위에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일본이 동해 병기 법안 입법 과정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버지니아의 한인들이 벌인 동해 병기 촉구 서명 행사. 한인 사회와 뜻을 같이 하고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도 이날 행사를 함께했다. 이들은 한인들이 많은 버지니아주의 주의회 상원 의원들이다. 이렇게 수많은 한인들과 버지니아 의원들을 끌어모은 힘, 그 구심점에는 바로 이 사람, 피터 김이 있었다. 그는 어떻게 그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됐을까? 피터 김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찾았다. 동해 병기 법안을 관철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피터 김. 어떤 계기로 동해 병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가 궁금했다. 우리 아들이 그때 7학년이었는데 물어봤죠. 크리스. 이름이 크리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 Do you know the sea between Korea and Japan? Yes, daddy.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What's the name of it? 그러니까 Oh, Sea of Japan.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No, that's not Sea of Japan. That's EC. 한국말로 동해. 그러니까 Daddy, that's how I learn in school. It's in the textbook.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내니까 오히려 나한테 따지더라고.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를 혼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서 바꿔놔야 되겠구나.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게 표시된 게 다 일본어로만 돼 있는 거예요. 예예. 당연히 동해로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 바다. 하지만 그가 수집한 미국의 교과서들엔 아들의 얘기처럼 모두 일본해로 표기돼 있었다.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던 동해란 이름 대신 일본해라는 이름이 그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정치권에 호소했을까? 외교 정책이나 국무부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우리가 상대가 안 되겠다. 일본 정부가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지역에 우리 주위에 미국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100% 어프로치를 하고, 이거는 외교 정책과 국제 외교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100% 이거는 교육적인 차원이다. 이걸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한일 간의 외교 문제나 역사 문제에 미 의회 의원들이 개입할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교육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어쩌면 승산이 있을 거라 판단한 피터 김. 이런 계산을 바탕으로 의원들을 만나 교과서를 바꾸자고 호소해 나갔다. 이를 버지니아주 의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버지니아 의원들 중 가장 먼저 동해 병기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던 데이브 마스덴 상원 의원. 그 역시 올바른 교육이 중요하다는 데 피터 김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It's very important to teach young people how things are named, what they are, and the importance it has to people. Sea of Japan is very important to the Japanese people. East Sea is very important to the Korean people. So why can't we show both names so that people recognize there are two different heritages and two different views on history. 2014년 1월 6일 피터 김을 중심으로 한 한인 단체는 의원들과 함께 법안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세계 법안, 동해 병기에 대한 세계 법안을 상정한 장본인들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박수 한번 쳐 주시죠. This is a proper bill. This is the right thing to do. And that's why we're going to do this bill. When the people tell us that something is so important that it must be done. The goal at this point is to deal with the textbook issue here in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to get into areas that are beyond the scope of our service in the Virginia legislature. 법안 통과의 첫 관문인 상원 소위원회를 앞두고 한인들과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전의를 가다듬게 됐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이런 병기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일찍이 동해 병기의 부당성을 전 세계에 알려왔다. 일본 해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명칭이라는 그들의 주장. 유라시아 대륙과 일본 대륙의 해안이 일본은 그 근거로 국제 수로 기구의 결정을 내세우고 있다. 마다 世界中の海の名前が掲載されている国際水路機関の出版物太陽と海の境界にもジャパンシート書かれています. IHO는 국제적으로 이 수로 해양 관련된 업무를 함께 나누고 표준화시키자는 목적으로 만든 말하자면 뱃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전 세계 바다 이름을 통이라는 책자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때 1929년 초판을 만들 때 재팬시가 들어가게 된 것이 지금까지 밀려온 것이고. 하지만 국제수로기구에서 일본 해로 명칭이 결정된 1929년은 일제강점기였다. 일제시대에 기준이 된 명칭이 지도제작의 기준이 되면서 일본 해가 통용돼 온 것이다. 한국이 이제 일본의 식민지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뭐 대표를 파견할 수도 없었고 또 외교적 역할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그 생각을 갖다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일본 해라는 명칭을 고수하기 위해 로비에 나선 일본 정부. 주미 일본 대사가 버지니아 주 지사에게 협박성 서한을 보내 법안 통과 저지에 적극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취재진이 입수한 문제의 서한. 주미 일본 대사는 의례적인 인사 문구도 생략한 채 동해 병기의 부당성을 경고하고 있다. 국제적인 이름은 일본에밖에 없고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 때문에 이 이름이 퍼졌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다. 화답이라도 하듯 1월 22일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이 그 주장을 확인시켰다. About the name of Sea of Japan, which ROK is against. And then just I want to make sure about your position. Yes. The U.S. Board on Geographic Names standard name for that body of water is the Sea of Japan. And per U.S. policy, we use only one name to refer to these kinds of features for, I think, clarity purposes more than anything. This is long-standing U.S. policy that we apply across the globe. Okay. 또한 서한에는 버지니아 내 일본 기업들을 모두 철수시키겠다는 협박도 들어있다. 두 번째로 큰 해외 투자원은 일본이고 이 법안의 통과로 버지니아주와 일본 간의 우호 협력과 경제 관계의 손상이 우려된다는 강한 압력이었다. 주미 일본 대사까지 나선 일본의 로비에 재미 한인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우선 140명의 상하원 의원들의 명단과 신상 정보, 정책을 꼼꼼히 파악해 일일이 면대면 혹은 이메일과 전화로 접촉했다.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는 피터 김은 사실상 본업을 젖혀두고 이 일에 집중했다. 의원들 안에 이분하고 우리가 활동한 거에 대해서 날짜, 네. 내용,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다 했죠. 있는 거는 많이 컨택하신 분들. 그렇죠, 그렇죠. 의논을 많이 하고 협력을 했다는 얘기죠. Well, just because of those efforts that were made, some of them were made by me, but most of them came from the Korean-American population of Virginia. They got on their computers and they got on the telephone and they called their delegates and called their senators and told them how important it was. Virginia is a very large state. It's a very important state. It's right next to the nation's capital. So this is the heart of much of what goes on in America. And so the fact that we considered it and we passed it here will have a great deal of influence. 특히 의원들을 개개인별로 설득하고 병기 캠페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건 이민 1세대. 먹고 살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택했고 그간 생업에만 전념하기에도 가쁜 숨을 허덕였던 세대들이었다. 교과서가 그렇게 기재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 개인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마음으로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렇게 워싱턴 버지니아주의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기에 저는 제 마음을 모두 담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한인 사회가 법안 통과를 위해 발벗고 나선 이유. 22년 전 오늘 4월 29일에 일어난 LA 폭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당시 흉기를 든 흑인들은 닥치는 대로 한인타운을 습격했지만 미국 경찰은 백인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호한 것. LA 폭동을 계기로 한인들은 미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는 것이다. 4.19 폭동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에 적응하면서 하나의 분기점, 터닝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기 반성들 통해서 우리가 미국 사회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누가 논리적으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살려면 뭔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이 피부적으로 다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해 병기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했던 일본의 외교력. 그 실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을까? 지금 미국의 수도 워싱턴 한복판은 보시다시피 벚꽃 축제가 한창입니다. 조성된 지 100년이 넘는 이 벚꽃길은 미일 양국의 오랜 우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저력을 등에 업고 이번 버지니아주 동해 병기 법안의 저지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화려하게 수놓은 대규모 벚꽃 축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부드러운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부지불식 간에 미국을 사로잡고 있는 일본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다. 자본력이 힘의 논리 아닙니까? 일본이 미국에서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건 한국에 하면 100배도 넘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일본은 스펀지에 물 스며들듯이 미국에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Well, you know, I was surprised. One of the, and I know the lobbyist that Japan hired, and he came up to me and said, Tim, just want you to know, the embassy of Japan just hired me to lobby against your EC bill. And I thought it was a joke. I was like, yeah, right. I was kind of laughing. He goes, no, I'm serious. They've hired. And then when I found out how much money they were paying him, I was like, oh, man, this is crazy, incredible. 일본이 대형 로펌의 로비스트를 고용해 조직적으로 동해 병기를 막으려 했다는 것. 이 소식을 들은 피터 김과 한인 사회도 크게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정부가 어떤 나라입니까? 뭐 세계 경제 3위인데 우리는 몇몇 그냥 저기 시민들이 돈도 그냥 주머니 돈 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일본 정부가 나섰으니 그것도 아주 막강한 로비스트들을 고용해서 우리 법안을 죽이겠다고 하니 겁나죠. 미국은 로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일본은 7만 5천 달러를 들여 대형 로펌과 계약했다. 상원에서 일본 로비스트는 피터 김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다. There be one name for each geographic body in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s that it's the Sea of Japan. It means a lot more than sea name. It means 5,000 years of Korean history and culture. 그렇다면 일본은 로비스트들에게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문했을까? 무려 17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형 로펌 맥과이어 우즈는 미국 정치권에서 막강한 로비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터 김과 설전을 벌였던 로비스트와 만남을 시도했다. So which person we can contact to or should we call them in on the phone? I don't know who y'all looking for. Mm-hmm. This whole building is Like, yeah, almost half the building is where I was. Ah, okay. So. No video. Oh, okay. No video. 그리고 수차례 시도 끝에 전화 연결. Trey Adams. We're calling from the Korea. Okay. And we're at a broadcasting system called NBC, and you will remember that we have called you, like, last time. Right, and I forwarded y'all's information onto the embassy. I can't speak to the press directly. You'll need to deal with the Japanese embassy. I haven't been authorized to speak to the press by the Japanese embassy. If you have a question, you need to ask the embassy directly. 취재진은 일본 대사관과 맥과이어 우주 사이의 용역 계약 문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약서에는 병기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 방향과 로비 전략의 전모가 상세히 담겨 있다. 여기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 뭐 보면은 이제 논리를 만들어라, 뭐 미주 한인의 목소리를 공략할 수 있는 저기를 해라, 내 우리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미디어 언론사를 포섭해라. 여기 다 내용들이 다 여기 있어요. 네. 반대 의견을 만들어내라. 이게 로비스트들이 한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우선 미주 한인들의 활동을 적극 막을 수 있는 대응 단체를 만들어 달라는 것.
그리고 일본 정부의 편이 될 수 있는 미디어를 공략하라는 주문이 눈에 띈다. 미국 내에서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고 또 입법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정치인들은 그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때마침 버지니아의 지역 언론들은 정치인들은 교육 문제에서 손을 떼라는 사설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계약 내용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버지니아 주지사를 일본 편으로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주지사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 게다가 의원들에겐 끝없는 협박 메일이 이어졌다. 팀 휴고 의원은 이 메일들이 일본 본토에서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We did receive a number of very abusive emails and a few threatening emails. And we turned them over to the state police, and I know they investigated them. I think a lot of them were originating from Japan. They just said they were gonna hurt me. So, in this context, I mean, there was a death threat. 집요한 전방위 로비전을 기획한 주미 일본 대사관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을까? 엠바시 오브 재팡. Hello. This is a Korean program called PD Note. So, you know, like, we want to, like, request some kind of, like, filming or interview. Well, unfortunately, the ministers and counselors are tied up with the, you know, Cherry Blossom Festival right now. Yes. So I don't think they can make... We have no intention to take any interview about this issue because we don't have any statement to issue. 일본 정부 대 버지니아 한인 사회의 대결. 치열한 접전은 계속됐다. 대세를 판가름낼 하원 전체 회의, 의원들 사이에도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날 의회를 직접 찾은 한인 300여 명. 100명은 방청석에, 나머지는 별도로 제공된 방에서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그리고 유일한 한국계 의원 마크 김은 한국인들에게 이 법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호소했다. For the people who were oppressed, the millions of Koreans who have to live under the oppression for 35 years, that is a period that they just cannot forget, they cannot sweep away under the history. From 1910 until 1945, for those 35 years, all the Korean men and women and children who were born and who were living in that time went through suffering and disgrace and humility that didn't, a lot of other nations didn't have to face. Two of those people were my parents. And I dare say many of the people in our audience today and in House Room 3 who are listening and those may be watching, they probably went through those experiences as well. 14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는 마크 김. 그분들의 목소리가 없어지기 전에 저희 1.5세나 2세의 책임은 그분들의 목소리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뭐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한인으로서 1.5세로서 제가 정치 활동을 하고 또 주유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한인으로서 한인의 목소리를 밝히고 싶다. 제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를 겪어낸 한국인들의 심정은 마크 김의 목소리를 통해 의원들에게 전해졌다. In a way that brings back those historic inaccuracies when that nation has fought for the last 45, 50 years to try to correct that history, they realize that the best thing that they could do is ask for a redress of this body here. 표심의 대세가 한인 사회 쪽으로 완전히 기우는 순간이었다. 저한테 그러고 이게 너한테도 이게 중요하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느끼겠고 또 역사를 고친다는 거는 버지니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투표를 찬성으로 바꿨다 하는 저한테 한 적어도 한 대여섯 명이 그랬어요. 자기가 들어갔을 때는 투표를 반대하려고 했는데 저 얘기 듣고서 찬성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 이날의 표결 결과. 버지니아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동해병기 법안이 가결됐다. 표를 던진 의원들도 한국인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냈다.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번지기 시작하면은 미국이나 세계 전역에 잘못 표기된 또는 잘못 소개되어 있는 한국 문화가 우리들의 그 이 이민들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한국을 떠난 그래서 이제는 국적도 그 나라가 된 사람들이 그로마란 한국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그대로 물러설 일본이 아니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버지니아 주지사를 압박하는 데 사력을 다한 것. 실제로 8단계를 거쳐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주지사의 서명 절차가 있어야 공식 발효된다. 일본은 이를 노린 것이다. 저희가 걱정했던 것은 마지막 거부권 행사죠. 비토를 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왜냐? 비토를 하게 되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4월 말 이달 말에 모여서 다시 상원 전체 하원 전체가 투표를 합니다. 민주당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민주당 20명 의원들이 그거 맞서서 싸우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걸 걱정을 저희는 했어요, 사실은요. 버지니아 주지사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을까? 사실 버지니아 주지사는 주지사 후보로 뛰던 시절 한인들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동해병기 법안 지지를 약속한 바 있다. This is the right decision. As gracious men, there's a historical perspective here. If you go back and look at history, as it relates to the reference to the EC. So I think this is important historically. And as governor, I want to make sure that we respect everyone. But we have to reflect what history has said and reflect what the true history is as it relates. 이 자리에서 피터 김은 병기 지지를 약속하는 맥콜리프의 서명을 확보해 두었다. 당선 이후 주지사가 공약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놨던 것. 이 서명은 주지사를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됐다. 차일피일 서명 절차를 미루던 맥콜리프 주지사. 결국 3월 28일 주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법안 서명을 공시했다. 그리고 사인했어요. 근데 사인했는데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사인했어요. 마슨한테도 말도 안 하고 사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억지로 한 거죠.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죠, 지금. 일본의 단독 표기 사수에 적극 나섰던 일본. 이번 동해병기 법안 통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특히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폭력 시위도 마다하지 않은 극우 단체들. 지난 2012년 다케시마의 날엔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 대회를 개최하려던 한국의 시민 단체 대표에게 과격한 세일을 과시하기도 했다. 다케시마 일본을 용자. 대표 극우 단체들 중 하나인 일수회 김우라 대표를 만났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동해병기 법안 통과에 대한 혐하부터 시작했다. 지사는 소유 현상은 あるけど, この韓国の人たちがそういうふうに陳情して問題提起して, 何にも知らないバージニアの人たちが議会で話して, で 現場が こっちにあるのに, 何にも知らない現場がわからない, 人がね, 勝手に反抗をしただけなんです。 何をそんなこと言ってんのとバージニアの人とっていう感じだよね。 그리고 이를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볼멘 경고의 메시지도 쏟아냈다. 韓国側がほれ見たかとアメリカのバージニアで決めたんだよと鬼の首を取ったように日本もちゃんと利用の兵器した方がいいですよというようなカードとして使ってくればね、それは日本側としてもね 受け入れられないですよね。 이런 가운데 일본 사회의 제1교포들
일련의 상황들을 그저 불구경하듯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착잡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 제1교포 3세 정장 씨. 오늘은 초등학교 3학년 아들 세로와 자리에 앉았다. 한국에서 독도 때, 일본과 동해 때. 세로와 ここの 海 なんて 이유가 知ってる? 日本海. 何で 知ってるの? 뭐, 이つの間にか 知ってた. いつの間にか 知ってたな. ここの 海が 韓国では 동해っていうこの 知ってる? まだ習ってないな. 이제 곧 세로가 배우게 될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리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일본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そんな話聞いたことなかったですから. 예, ですけども, あの、最近そういうことをしっかり教え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ふうに日本ではなってるみたいで、 子供たちの将来のために日本と韓国のその領土問題をまあその わざわざ教えることによって、反感とか、そういうふうな争いの種になるようなね、そういうことを教えるっていうことが本当に小学校に必要なのかな、小学生に必要なのかなっていう気はしますけど。 강한 일본을 표방하며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는 일본의 질주. 세로는 이 바다를 어떤 이름으로 기억할 것인가. 한편 이곳은 미국의 뉴욕주. 한 고등학교를 찾았다. 이번 버지니아 동해병기 법안 통과를 배경으로 한 사회 수업이 한창. 일본해로 불리게 된 배경과 이번 법안 통과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었다. To the Sea of Japan in textbooks, and they're going to call it the Sea of Japan and by its new name. Anybody have an idea of what they're calling this place? Yes, sir, Alvin. The East Sea. So what we hope to see as a result of this in our textbooks is the Sea of Japan will either be called the East Sea or will be given both names, the Sea of Japan and East Sea. 직접 가르치는 교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People start to recognize that the Sea of Japan as a name is really not fair, being that it borders upon all these countries. That I think that people will like the idea of calling this the East Sea. 사실 뉴욕주에서는 버지니아보다 먼저 동해병기 법안 움직임이 있어왔다. 그래서 특히 일선의 교사들은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We know that when students don't learn facts, they are under many misconceptions. And when you're not factual, students don't really get the full picture of what's happening around the world or things that have happened historically that inform our present and our future. 법안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이미 동해가 병규된 교과서도 출판되고 있다. 뉴욕주 법안 통과를 추진시키고 있는 뉴욕 학부모협회 회원들. 버지니아에서 병기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층 고무된 분위기다. 뉴욕 학부모협회를 이끌었던 최윤희 회장. 역시 교과서 동해병기의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환기시키며 오랜 시간 법안 통과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뉴욕에서 바꿔야 되겠다. 그거는 왜냐하면 뉴욕이라는 것은 유엔이 있고 세계의 지붕이 있고 세계에 130개의 민족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뀌면 세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욕 학부모협회와 손을 잡고 법안을 발의한 토니 아벨라 의원을 함께 만났다. Good to see you. Pleasure. Thank you. 한인 사회와 함께 입었던 동해병기 캠페인 티셔츠.
this is blue because it's a significance of the body of water. Oh, body of water. Between, yeah, that's well. Yeah. And also in the back. In the back, this is a right, it's one of the old maps. Yeah, the 1700 old map. Yeah, clearly say it here. Yeah, it's a right. Sea of Korea. Then it was not even, yeah, it was like a Sea of Korea. This is one French map. Yeah, I think by the end of April, I will have passed the legislation in the Senate. Then we have to get it passed in the Assembly, and then we have to work that the governor of New York State signs it into law. Mm-hmm. So, what do you think the chance of to pass? Oh, I already have a commitment from the leadership of the Senate that my bill will pass. 지난 4월 20일 뉴욕의 한인들 역시 대대적인 서명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소중하다. 현재 뉴욕주에선 동해 변기와 관련한 세 개의 법안이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 It's a long process, but we're definitely making a lot of progress. And I really appreciate everybody's support.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to make sure that this bill becomes a law. Thank you very much. Enjoy the beautiful day. It's absolutely gorgeous out here. 기회의 나라 미국. 111년 전 이민자로 첫 걸음을 뗐던 재미 한인 사회가 2014년 오늘 얻은 교훈이 있다. And I hope people learned and were educated about the democratic process. And you know, this is still, you know, very new to a number of Koreans. To be in a democracy where your voice is heard. And 그리고 재미 한인들은 멀리 있는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름이라는 건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이름은 곧 실체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알려지면은 뺏기는 거야. 누가 뺏으려서 뺏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야.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나의 조국 동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